안녕하세요. 동두천 사랑의 이주은입니다. 모두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조금 색다른 한가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됐는데 동두천시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로 이전되는 게 확정됐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10월 동두천 사랑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일자리재단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하며 열심히 힘써왔는데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로 이전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동두천과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 새로운 스팟으로 떠오르는 두드림 마켓. 우리 지역 업체들의 제품이 판매될 뿐만 아니라 예쁘게 꾸며진 북카페도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보산동의 핫플레이스가 탄생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예쁜 디스플레이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보산역 1층에 두드림 마켓이 생겼습니다. 동두천시의 16개 업체와 디자인아트빌리지 10개 공방이 입점해서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 내부에 꾸며진 북카페에는 도서와 보드게임이 비치돼 쇼핑과 휴식, 그리고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두천시의 핫플레이스가 될 예정입니다. 10월에 도서관이 사랑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소개하는 죽은 자의 집청소입니다. 누군가 홀로 죽은 집,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집등 쉽사리 볼 수도 치울 수도 없는 곳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 대표 김환 씨가 직접 쓴 책인데요. 특수청소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 그의 일터에는 남다른 사연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 죽은 자의 집청소입니다.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는 봄 시내는 경찰서를 접수했어를 소개합니다. 이 사춘기 아이의 감정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는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소녀가 됐다가 어느 순간 부쩍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봄 시내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사춘기 시절이 떠오릅니다.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행도 예전처럼 유명 관광지나 맛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게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동두천의 소요산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일상 속 여행을 즐기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사랑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